회장님은 건강에만 집중하셔야 하는 때예요. 심기어저를 빚지 말고 의무를 다하세요. 뭐예요? 어린애도 아니고. 절 먼저 드세요. 남자 도우미도 싫지만 베이비시턴 더구나 싫습니다. 그만 일어납니다. 전등 잘 먹었어요. 네. 왜 전화 안 받아요? 철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 방해해요? 문 좀 여세요. 싫어요. 이 큰 집에 혼자 있는 거 신경 안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문 열어요. 왜요? 열어요. 이리 나와요. 왜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지 말고 내 전화는 받아요. 신경 쓰게 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혼자 있기 싫어요. 너무 막막하고 쓸쓸해. 일어나 봐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뭘 확인해요, 뭘? 사람을 거지로 만들고 양전문 해고해요. 양전문을 사표 쓰고 난 내일 파파한테 가요. 그럼 끝이야.
지금 무슨 생각해? 어? 너 또 재미없는 생각 중이지? 어떻게 아는 건데? 알지. 아무리 둔해도 그건 안다. 느껴지거든? 나는 왜 네가 항상 얼마쯤은 믿어지지가 않을까? 맞잖아. 왜 임시로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시한부 같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 나 어디 가는데? 모르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녀석한테 빠져 날 떼어버릴지도 모르지. 죽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죽지도 못하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렇게는 싫어. 너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개떡 같았는데 누구 없나 누가 없나 나하고 서로 마음 나눠줄 사람 내 공허한 가슴 채워줄 사람 어디 없나. 그걸 다시 하게 된다면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난 너처럼 유능하지 못해. 보나마나 뻔해. 야 양태섭, 도대체 내 뭐가 너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하자. 안 되겠어. 너 이거 병으로 아주 굳어버리겠어. 왜 그러는 건데? 어? 내가 뭘 어쨌는데? 뭘 어쩌는데? 너는 너무 그래. 너무 뭐? 짙어. 뭐? 너무 짙다고.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고. 마음만 먹으면 개떼처럼 모여들 거야. 그게 나는 기분이 나쁘다 그거지. 그래서 한 번씩 널 죽이는 상상을 한다는 그거지. 그래 죽여라. 아예 지금 죽여치우고 끝내라. 어? 죽여 죽여. 내 운명이 네 손에 죽는 건가 보다. 그래 죽여라 죽여. 어떻게 죽여줄까? 선택해. 해달란 대로 해줄게. 아, 하지마. 아, 하지마 간지러. 아 진짜 간지러. 하지마. 엄마가 하실 말씀이 있나 봐요. 무슨 호섭 씨 몰라요? 아니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엄마가 직접 하시는 게 직접 하신대요. 한 가지 너무 놀라지는 말아요. 놀래도 겉으로는 편해지 말고. 무슨 일인데요? 알면 얘기해요. 겁나게 그러지 말고. 연주 씨가 겁날 일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그냥 우리 집 얘기예요. 너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알았어요. 그럴게요. 밖에 있을게요. 이리 와 앉아. 네. 이제 너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기로 결정됐으니까 너도 알아야 할 일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가 갑자기 호섭이 결혼을 서두른 건 사실은 호섭이 형한테 문제가 있어서야. 호섭이 형이 동생이 잘 안다. 아주 최근에 알았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 모르시고 그건 영원히 지켜줘야 할 비밀이야.
지형이 호섭이한테 걱정하더래. 너 알고 있냐고. 저 때문에 호섭이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네. 물론 우리 호섭이도 나도 큰애 문제 너한테 얘기해야 하는 건데 까맣게 까먹고 있었어. 아마 우리한테는 그게 그렇게까지 큰일이라는 실감이 없어서였을 거야. 사전에 얘기 못하고 이렇게 돼서 미안한데 그런데 연주야 또 사전에 할 얘기는 아니야. 너 우리 식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알았어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괜찮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보통 일이 아닌데. 힘들었지. 그래도 모두 다 잘 받아들였단다. 우리 식구도 문제되는 거 없어. 작은 삼촌만 아직 소화불량이야. 저 걱정하지 마세요. 그 편견은 없어요. 예, 난 아직 이렇단다. 네. 고맙다. 선생님. 그래, 얘기해. 여러 가지 마음이 부족하실 텐데 따뜻하게 받아주셔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그냥 패키칠래요. 그래. 거짓말은 안 할래, 연주야. 솔직히 네가 너무 외로운 게 좀 서운했던 건 사실이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엄마니까. 네. 그러나 호섭이가 널 좋아하고 있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니? 호섭이 기다려. 일어나라. 나가자. 가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 연주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갔어. 우리 식구들하고 하늘에서 보내주셨더라. 편견 같은 거 없대. 모든 게 편안하고 순조로우니까 마음 졸이지 말라고. 호섭이 축하해 주렴. 잘 자. 어, 형. 축하한다. 땡큐, 형. 좋아? 아, 좋지, 그럼.